안녕하세요. 인사이미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는 스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궁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 가서 캠핑을 하려고요. 이름은 다바와 캠프라운입니다. 여기에 다바와는 자연이라는 뜻인데 양궁도 외곽 법이 탐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패키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식이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고 하나는 음식도 포함되는 패키지입니다. 제가 음식도 포함된 패키지를 선택했으니까요. 아마 거기에 음식도 준비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인원수에 따라 사용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1카 큰 숲안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라서 젠켄 느낌도 느끼고 또 시내하고 좀 멀리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나무 숲도 있어서 트레킹을 좋아하는 하수견들 위해 근처 언덕에서 트레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부럽긴 해요. 그분들은 푸른 잔디, 초록숲은 헌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어느 날 저희 모두가 공기가 더러워진 도시 속에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산이나 숲이란 떨어져 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의 지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달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무슨 것들이 준비해졌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텐트, 여기는 음식들이고요. 음식에 뭐가 나올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돼지고기인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나오고요. 소시지도 하나. 제가 주문했던 거는 음식 포함된 패키지라서 이런 것들이 준비해줬습니다. 이거는 빵이고, 아이고, 이거는 라면, 그리고 계란, 그리고 커피도 있어요. 차도 마실 수 있고, 이거는 마시멜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는 생수. 생수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직접 해 먹고 싶다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런 프라이드 팬, 그리고 냄비, 그런 것들도 다 제공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요리 한 후에는 뭐 여기 젓가락도 있고 다 준비해 줬으니까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요리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부터 재밌겠는데 친구들하고 여기 와서 뭐 요리도 같이 해 먹고 술도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자, 점심 시간도 됐으니까 배도 고프네요. 그래서 제가 뭐 좀 해보려고 불부터 태워야 하는데 제가 불을 태우는 방법을 몰라서 직원분이 와서 저희를 도와줬어요. 자, 준비 다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제가 음식 중에서 라면은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기 캠핑하면서 라면도 그렇게 뭐 먹으면서 공기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저희가 오는 길에 사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준비돼야지 저희도 미리 몰랐으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이
사왔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올 때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사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지? 여기 미얀마 사람들은 캠핑 문화에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편안함을 위해 이런 세트도 준비 다 됐으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소시지도 맛있어요. 저희가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제가 뭐 리얼한 캠핑을 하는 거 아니었지만 어쨌든 캠핑 경험을 느껴봤으니까 너무나도 좋고요. 이번에 제가 선택한 패키지는 낮에서만 머무는 패키지를 선택했으니까 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올 때는 세리나시라는 밤의 별을 보는 캠핑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우리 채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